지덕스 본편은 지덕스 본편은 둘다 이제 드라마 느낌인데, 지덕스 본편은 좀 심각한 얘기였다면, 배드 블러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덜 심각한 이야기네요. 베이스 자체는 이제 심각한 이야기인데,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원하고 원 본편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그게 희극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네요. 재밌네요. 양은 좀 많이 짧아요. 양은 3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짧은데,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다들 좀 많이 어려워요, 원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원 닦이신 분들이라면 또 그렇게 어렵게까지 걸리겠냐마는, 사실 플레이하는 그 엔딩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고, 해결사 총부들이 이번에는 어떤 형사하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도시 청소부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사실 맥락은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본편 엔딩은 다 봤지만은 계속 그거를 진행해 나갈 거고, 다 끝나면 그것도 각각의 어떤 결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 쥐새끼를 때려잡는 건데, 네. 그냥 전 재밌게 했습니다. 그냥 재밌게 했어요. 플레이 타임이 다시 말하지만은 플레이 타임이 짧지만은 재밌다. 피어스하고 다르게 레니는 처음부터 열려있는 기술들이 많고, 그리고 도시 청소부로 얻는 기술들도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본편 퀘스트에 비해서 요 확장팩 메인 퀘스트가 상당히 경험치를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체감상. 그래서 아마 레벨업하고 그다음 스킬 분배하고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경찰하고 쫓기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경찰하고 협력해서 갱들을 조지는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도시 청소부, 그게 일반, 그니까 그게 본편의 그거 뭐예요? 그 청소 그 뭐죠? 그 무슨 청부지? 그 청부하고는 조금 비교해서 좀 어렵습니다. 보너스 미션이나 그런 것도 그 뭐지? 추가 조건이나 그런 것도 생기고, 그걸 다 만족시키면서 하시려고 그러면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고까지입니다, 고까지. 자, 그러면은 난 사실 사장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영상을 끊었는데, 사장이 없고 그냥 이게 다면은 그냥 계속 끼워 살걸 그랬다.